안녕하세요. 카타르항공 전직 승무원 버건디 혜수민입니다. 이전 영상의 후반부에 자신의 이야기면 너무 좋지만 이미 검증된 합격자의 후기에서 다운 소재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걸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까지 해봤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터디원을 선발하는데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선호할 수 있어요. 면접이 진행이 되면서 그 전형 절차에 따라서 스터디도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당시에는 에미레이츠 항공 1차 면접이 끝난 뒤여서 그 스터디에는 1차 면접에 합격하고 2차 준비하는 분만 받습니다. 2차 면접 준비하시는 분만 지원해주세요. 괄호에 적혀 있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1차 면접에 합격을 하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1차 합격자들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물론 막연한 배짱만 있었던 건 아니고 스터디는 제가 승무원을 준비할 때부터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으로 면접 스킬이나 저만의 답변 정도는 준비가 된 게 있어서 1차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조인하고 싶다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채용에 에미레이츠 항공 지원해서 현재는 페널티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 채용에 합격한 사람만 스터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었죠. 마음을 비웠었고 까다로울 것 같았는데 스터디 조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첫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터디에 가면 합격 여부를 점쳐보게 되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는데 저랑 동갑내기 영어 발음이나 답변에서 살짝 아쉽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꼭 합격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는 친구였어요. 35살에 통통한 카리스마 언니도 있었어요. 2차 전형에 대비해서 디스커션, 아티클 읽고 요약하기, 파이널 인터뷰 연습을 1주 내외 격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같이 하게 되었는데 파이널 인터뷰 연습을 할 때 이 통통 언니가 자신감 있게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다른 피드백이 필요 없었어요. 연습을 마치고 피드백을 공유를 하는데 이 언니가 먼저 물어봤어요. 내 이야기 같냐고, 자연스러웠냐고. 처음에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합격 후기에서 발췌해서 본인의 에피소드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결국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생각해야 하고 상상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해요. 3차 파이널 면접은 그게 포인트예요. 재미난 건 동갑내기 친구한테는 제가 이 스터디에 조인하게 된 내막이나 아니면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스터디가 끝나고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놀라죠. 디스커션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이랑 아이컨택 하려고 하고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면서 수긍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 좋았었다고 역시 다르구나 했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고마웠죠. 2009년 8월? 2008년 아니면 2009년 여름 공채였을 거예요. 그때 에미레이츠에서 80명, 평소 채용 인원의 4배수를 최종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그 동갑내기 친구랑 퉁퉁 언니도 합격을 했답니다. 지금도 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수차례 1차 면접에도 탈락을 했고 받지도 않은 페널티를 받았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누군가는 2-3개월 안에 목표한 걸 이루기도 하는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때도 있었지만 본인만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분석 진짜 중요하니까 준비하시면서 본인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본인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